도저히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.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, 한참 넘었다. 보다가 비명을 지르는 거야. 회전판인데 여기에 전체에 이제 짐이 끼인 거예요. 가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. 그러니까 봉다리 같은 게 이렇게 요 그 틈새에 끼이잖아요. 심각한 게 택배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훼손된 물품을 받으면 고객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배송하는 우리도 힘들고 물건도 못 쓰게 되고 벨트가 고장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급한 마음에 이 짐을 이렇게 탁 빼내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갔죠. 막상 딱 올라가서 짐 빼내려고 하니까 이 벨트가 도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. 이게 그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. 벨트 속도가. 그러면서 한번 중심을 잃으니까 이제 거의 이만큼 이렇게 끌려 내려갔잖아요. 동선 내용이 지금 제3자가 보시기에는 별레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. 이거는 병원을 가서 약을 먹었죠. 이제 약을 먹으면 좀 진정은 되는데 일이 안 돼. 이게 약간 멍하다 그래야 돼. 무기력해지고 택배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럼 그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피해망상이라 그래야 되나? 이 새끼들 또 내 모여갖고 내 엿먹이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 사람만 받겠어, 이거를. 자기 친구고, 가족이고, 뭐. 근데 지금도 그래요.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와서 사과한 사람 없거든. 대리님께서 저한테 여사 한번 확보 좀 해달라, 요청 왔고.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부재 중이시니까 제가 이제 센터장님께 이제 문의를 드려갖고 꺼내서 보내줘라. 그래갖고 심부름 하는 상황이었죠.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띄워놓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밴드방에다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그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그 문구를 이제 좀 코미디 한편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올린 게 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문구를 뭐 일단 우스갯소리를 올린 것 자체가 밖으로 안 드러났으면 몰라도 일단 드러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정은 있죠. 잘못된 부분은 뭐 옛날 일이라도 뭐 잘못된 거는 뭐 사과를 하고 뭐 거기에 뭐 형사적인 처벌이 일단 받아야 되는 문제고요.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가지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뭐 고통을 주는 것을 직장에 괴롭히는 건데 사례만 보자면 택배기사 침묵방에서 동영상이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뭐 험담, 뭐 괴롭힘 등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직장에서의
관계나 뭐 동료 근로자들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은 뭐 포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상 관련이 있는가 애매합니다.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데 사적인 친목 모임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개인적인 감정이 발생해서 직장 내에까지 연장선으로 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됐고 노동청에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이 4천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. 그중에 42%가 치아가 돼버렸어요.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, 험담 이런 거는 보통은 직장에서 근로자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. 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홍보라든지 좀 더 실효성이 있으면 또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